출발했어요 오늘 아침에. 머리가 하도 너저분해가. 괜찮은 것 같아요? 역시 단정한 게 좋습니다. 깔끔하게. 나이가 들수록 좀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공장에 가고 있습니다. 공장. 일곱. 정신없고 저기 가도 정신없고. 아, 미치겠다. 아, 온 마당에다 다 늘어놓고. 야, 어디 갔어요? 저 안에 사무실. 사무실에 뭐 하고 자빠졌대요? 예, 안녕하세요 형님. 담배 신나 있는지도 피면 안 돼. 담배 아니구나. 손가락이네. 어. 예. 여기 어디 갔어? 차. 어때, 차? 2725. 이건 작업 어디까지 됐어? 안 했어? 안 했구나. 어. 야, 이거 멋진 차. 이거 제 차입니다, 이거. 와, 이 차. 아우, 정신없어. 아, 이거, 버스. 이거 제가 도색한 겁니다, 이거. 멋있죠? 야, 우리 세종 사장님 거. 멋있어요. 안에도 겁나 멋있어요. 정신없어, 아주. 고치면 일주일도 안 가죠. 예. 아니, 막내 어디 갔어? 아, 이 새끼는 얘는 운전시키면 안 돼. 승미! 승미! 야!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배차 시키라고 그래. 배차. 얘 차 주면 안 된다고. 예. 운전면 틀린 날 한번 빵.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낸다니까. 예. 하루에 두 번 냈어요. 하루에 두 번 냈어? 예. 차 뺏어야 되겠다. 야, 너 이거 차 폐차 시켜. 폐차. 예. 폐차 시키래. 폐차 시키고, 너 차 타지 마. 너는 운전하려고 그러면은, 예?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,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. 뭐를 하려면. 울으려고 그래, 또. 예? 제가 그냥 딴 차면은 상관은 아니에요. 폐차 시키는데. 예. 이 차 안에서 막 먹고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애정이 생기는 거야? 네. 이게 캠핑카야? 캠핑카는 아닌데 그냥 차에 마음을 안 뒀으면 그냥 폐차 시키고. 근데 왜 자꾸 사고가 나는 거야? 다 제 부조리기 때문에. 아휴, 막 답답해 죽겠네 그냥. 이거는 야, 오, 자뻑이야? 네가 혼자 그랬어? 앞에 개인 택시 그냥 받은 거예요. 개인 택시를 받았어? 네. 언제 받았어? 제가 졸았어요, 저번 주 토요일. 보험 처리 해놨어? 보험 처리 하려고 하는데, 어. 막 다른 곳에서는 견적이 300 나왔대. 아니,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, 그 다친 아저씨는 괜찮고? 멀쩡하게 나오시던데. 그 보험 접수는 됐어? 네. 깝깝하네. 그나마 다행이네. 사람 안 다쳐서. 근데 문제는 거기에 승객이 다... 알았어.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으니까. 이게 너의 마음이야, 이게. 에? 너의 마음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떠 있다고. 불안정하고. 이건 왜, 이거 저 형 네, 딸 거 아니야? 네. 오따따 또 세례 받았대야? 누가 받았대요? 아, 누가 받았대? 예. 그래, 이렇게 받치란 말이야, 임마. 갖다 받지 말고.
다치라고 네, 이렇게. 제가 졸업 문제 한 것도 억울해 죽겠어요. 아이, 여 삼천 개. 닥쳐 가만 있어. 삼천 교육대 없냐? 삼천 교육대? 다 교육해요. 아이고야. 이쁘네. 이뻐. 아, 우리 공장 막내놈의 새끼 저거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서 맨날 사고 내고. 큰일이네 저거. 저거 어떻게 잡아주질 못하겠네. 이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나면 일단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요. 났든 받쳤든. 아우, 막 부글부글 끄네 그냥.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저도 좋아요. 회사도 좋고. 다 좋은 거예요. 직원이 편하고 그래야 저도 잘 되는 거예요. 일도 잘 되고. 근데 직원이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잖아요. 저걸 어쨌거나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